지출이 더 크잖아. 지출이 라면 끓여놓고 방치. 야 라면 끓여놓고 방송. 몇 개죠 이거? 야 라면 3개는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. 말이 됐어. 라라 몽몽몽이에요? 야 라라. 야 전설의 라라 몽몽몽. 아 이거 진짜 레전드다. 이거 뭐 스프 양이고 뭐고 상관없다 이거. 넣어 그냥. 알겠습니다.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고요? 킵해 놓는 것이 더 고통이다. 보이죠? 두 개 넣는 거. 아 방송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지금. 역기 방송이 되고 있다. 자 이대로 그대로 뚜껑 덮겠습니다.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대로 뚜껑 덮어놓고. 3 hours later. 이거 인간적으로 김치는 먹기. 와 6인분 됐어. 아이 그릇에 담기진 않아. 야 이씨 이게 뭐야. 6인분 아니에요? 뿌뿌뿌뿌르만 궁금해하니. 아 어쨌든 뭐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뭐냐 진짜. 우동이에요 우동. 몇 번이 와 우동. 맵고 짜고 면은 흐물흐물해. 개판이란 얘기야. 탄력이 하나도 없고 면이 물만 잔뜩 먹어가지고 부피만 크고. 아 진짜. 먹어보자 먹어보자. 아 맵고 짜가지고 김치 먹기도 싫어. 근데 진짜 배고프면 먹어야지 뭐 어떡합니까. 이거는 푸석푸석하고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불쾌해요. 아 양이 줄어들지도 않아. 아 매워. 아 진라면 매운맛이라서. 먹방계 새로운 길을 개척해요. 내일은 제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. 내일은 짜파게티로. 와 배가 너무 불러. 2019년에 수프스트레밍과 뭐 히진다 돈가스 신길잼뽕 이런게 있었다면 2020년에는 신라면 매운맛 두개 이렇게 짜지만 않았어도 막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인터넷 방송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. 완료. 절대 호기심에라도 한 개라도 해보지 마세요. 진짜로 배고파. 우리 집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. 한 끼 가지고 두 끼로 나눠 먹어야 돼. 옛날에 그 보릿고기 시절 마냥 남 껍데기 뺏겨 먹고 막 이런 시절처럼. 그래도 하지 마세요. 차라리 한 끼로 굶으세요.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. 이거 좀 아씨